남편이 갑자기 퇴사를 했다. 놀랍게도 우리에겐 아무 계획도 없었다. 나는 이때 무조건 떠나야 한다는 직감이 왔다. 3시간 지연됐지만 3시간 새벽 1시쯤 되기 전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떠날 수 없다는 직감이 저희는 지금 호텔까지 잘 왔고 이제 체크인하고 들어가려고. 여기는 윈야드역 바로 근처에 있는 더 그레이스 호텔이라는 곳이고요. 이건 여기는 남편이 찾은 곳인데 오! 웰컴! 지영 유! 위치가 엄청 좋아. 딱 한 치매 한가운데 그러니까 저희 찾아올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 공항에서 트레인 타는 것도 엄청 쉬웠고 뭔가 난이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시티뷰고요. 오 저기 다 무료래. 이게 다 무료라고? 응 미니바 여기 다 무료랬어. 내가 와. 미리 찾아왔을 때 어메니티도 뭐 이렇게 소프랑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진짜 비행기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멀미약 먹으면 잠이 올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와 오랜만에 10시간 비행하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예전에 막 14시간 비행도 그냥 하고 그랬는데 그럼 저는 이제 좀 쉬고 씻고 다시 좀 재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제가 또 빚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여기 호텔이니까 보통 이렇게 일회용 빚 같은 거 들어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층에 문의를 했더니 바로 가져다 준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빚이 없으니까 머리가 엉망이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막 35도라고 해서 둘이 완전 쫄아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냥 내려왔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약간 그늘 있는 쪽은 뭐 전혀 그렇게 막 35도 이런 막 푹 찌는 더위 이런 거는 잘 못 느끼겠고 그냥 약간 초여름 정도?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덥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그냥 입고 일단 오늘 요 니트를 입으려고. 여러분 저희가 그 티웨이 연착되는 바람에 원래 뭐 구경하기로 했던 곳이 다 일찍 문을 닫아가지고 호텔 근처에 있는 브런치 카페집에 한번 와봤어요. 그냥 구글 보고 진짜 그냥 막 들어와 봤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시킨 아이스 롱블랙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진짜 우리나라의 그런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좀 훨씬 진한 느낌이 들어요. 엄청난 카페인이 들어있어 보이는데 근데 괜찮아. 산미가 강한데 막 또 못 먹을 정도 아니고 딱 이따 나올 거랑 같이 마시면 맛있을 것 같아. 일단 시드니의 첫인상은 여기가 또 하필 요크 스트리트시라서 약간 제가 뭐 가봤던 게 뉴욕이니까 뉴욕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대도시 느낌 이런 것 같아. 이거 처음에 시켰을 때 저 직원분이 이거 하나로 너네 둘이 나눠 먹으려고 이러셔서 약간 작게 나오나 했는데 딱 저희가 평소에 먹는 그냥 브런치 가게에 이런 한 판이 나왔습니다. 그니까 맛있게 딱 좋은 것 같아 지금. 빵 맛이 좀 이상한데? 향신료 맛. 여러분 여기는 퀸 빅토리아 빌딩 안으로 한번 들어와봤어요. 겉에는 되게 그 고풍스러운데 안에는 또 그냥 쇼핑몰. 키미추 저거 유명한 거 아니야? 맞아 비싼 키미추. 아 여기 마카롱. 저기 롱샴? 롱샴이다. 여기는 다 브랜드 있는 가방들. 저희 지금 브런치 먹고 여기 근처에 하이드파크에 와봤습니다. 산책하려고요. 이거 진짜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 진짜 무서워. 여러분 여기 막 새들이 이런 새들이 그냥 공원에 돌아다녀요. 저 새들 진짜 많다. 와 여러분 여기 공원 걷다가 여기 세인트 메리 대성당이라고 보이는데 진짜 실제로 보는 게 웅장하고 멋져요. 우와. 이게 아치볼드 분수래. 아치볼드.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은 신의 가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걸 만지는 거래. 아. 저 멧돼지의 코를 만져요. 다른 거 봐요. 와 진짜 코만 살아있어. 우리 키위. 아니야 우상 숭배야 퇴. 너무 이뻐 여보 지금 화면. 이거 봐 여보.
밖으로 움직여볼까? 그냥 이 도시 자체가 예뻐. 저희 지금 여기 주립 도서관 한번 와봤습니다. 이쁘다. 그림들이 좀 무서워요. 약간 뭔가 하나씩 이상해. 약간 이분은 황재성 씨 같아요. 이 그림들이 약간 목이 없어. 아니 좀 무서워요 다. 우리가 지금 여기 구경하고 나온 거잖아. 아까까지만 해도 좀 맑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산책할 때는 구름 살짝 낀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타닉 가든 쪽이라서 그런 건지 조금 더 습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거 인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새예요. 대박. 너 무슨 포켓몬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부부였어? 오른쪽 애가 갈기 같은 게 있어. 6.5달러짜리 약간 돈가스. 아 맞아 맞아 그런 거랬어. 자 5,000원짜리 갑니다. 비긴 내 하나도 안나. 근데 버터만 가지 않아? 크림 맛이 나. 버터만 가지 않아? 야 이런 걸 처음 먹어. 그치? 왜 생크림 맛이 나? 여러분 저희가 모르고 왔는데 내일이 호주의 건국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전야제라고 저렇게 약간 무대를 하고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 쪽에서. 저거 사람들 떠다닌다고. 항상 공연하나봐요. 저기 다 이렇게 뭔가 준비 중입니다. I have to say one of the great old black and white films, Double Indemnity, I think. I want to thank you both so much indeed for being with us. Would you please say, be prepared to be mesmerized and bewildered by the magnificent Tug and Yacht Ballet! Yo. 납작 복숭아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마트 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납작한 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 팔렸나? 여러분 오늘은 여기 호텔 근처 파이브 가이즈에서 이제 아점을 먹고 오늘은 본다이 비치로 가려고 합니다. 엄청 덥대서 오늘 완전 무서워요 탈까봐. 호텔 치즈버거에 올토핑 간다. 여러분 저는 올더웨이로 다 들어간 거를 시켜봤고요. 리틀 치즈버거에 형님 베이컨 치즈버거를 시켰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칼과 터지는 그런 건 아니고 생각보다 담백해. 콜라는 무한을 끓이니까 조금 떠먹어도 돼. 본다이 비치로 가는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뜨겁습니다. 잠을 타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홀리데이라고 15% 추가로 더 붙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나나, 딸기, 키위 토핑 추가했어요. 와, 진짜 더웠는데 이거 하나 먹으니까 순간 시원해지는 느낌 진짜로. 저 여기 온다고 하니까 친구가 그 SPF 100짜리 선크림을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지금 바르고 있다 또 수영하기 전에 바를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시원해요 바로. 여러분 저기가 바로 본다이 비치 아이스버그 수영장입니다. 벌써 저 숱 진짜 많은데도 이만큼이나 말랐어요. 그리고 안에 따뜻한 물이 잘 나와가지고 그래도 괜찮게 다 씻고 다시 조금 선크림 바르고 나왔어요. 이게 저희가 시킨 고구마 튀김입니다. 이게 엄청 맛있다고 하고 방금 이게 돼지고 이게 소고기랬나? 이게 폭. 아, 이게 듣고도 까먹었어. 그래서 안 남기는데 뭐. 누가 봐도 콩잎 잘 먹은 사람. 여기 마침 자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젤라또도 먹고 가려고. 근데 빨리 녹는다. 이거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녹어야 돼. 엄청 빨리 녹는다. 워워워워. 헬팅 헬팅. 여태까지 첫날은 비행기 타느라 너무 힘들었고 둘째 날도 막 수영하느라고 화장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제대로 치장을 하고 오늘은 서리힐즈에 가서 브런치를 먹고 오늘은 좀 더 여유롭게 좀 곳곳을 둘러볼 생각입니다. 시드니 대학교 거기도 가보려고요. 그럼 다녀올게요. 여기는 되게 조용해요. 저희가 지금 낮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희는 여기 싱글 오 커피 와가지고 요건 더 아보쇼라는 음식이고요. 얘는 여기서 유명한 바나나 브레드를 시켰어요. 그리고 커피도 두 잔 시켰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조금 진짜 맛있는데? 뭐야? 이거랑 커피랑 진짜 잘 어울린다. 플랫 화이트를 라지로 한번 시켜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손잡이가 없나? 뭔가 쓰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 엄청 쓸 것 같았는데 3개 시킬까 하다가 2개 시켰는데 2개 시켜도 엄청 배불러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 페디스 마켓이라고 페디스 마켓, 글리브 마켓, 시드니 대학교 글리브 마켓도 가볼 거고 그 다음에 시드니 대학교도 가볼 거예요. 저희는 지금 계속 여기 버스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 교통수단에 대한 거는 정말 난이도 하예요. 너무 쉽고 특히나 저희가 이번에 환전을 하나도 안 해왔는데도 지금 트래블월렛 하나로 그냥 탭하면 바로 다 찍히고 계산도 다 트래블월렛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환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너무 다 카드로 잘 돼가지고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녀보니까 그 거의 매일같이 서큘러키랑 타운홀 쪽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숙소가 서큘러키 근처여도 되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은 빅토리아 공원이래요. 저희 지금 그 페디스 마켓 가는 길에 내렸는데 너무 예뻐요. 확실히 시드니가요, 이렇게 느껴지는 첫인상 같은 게 이렇게 자연이 있고 그러면서도 빌딩들 많아서 약간 대도시의 그런 느낌도 주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저런 고풍스러운 뭔가 시청이나 약간 유럽 쪽 건물들 같은 건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자연도 좋아하고 대도시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대도시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옷을 다 깔끔하게 너무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약간 멋쟁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그런 어르신분들도 막 되게 예쁜 원피스 입고 다니시고 막 쇼컷에 멋쟁이들이 많아. 오! 여기 여기가 학교를 밀려서 주말에만 여는 그러니까 귀엽다. 여기 우리 뭐 그런 거 있으면 사올까? 응. 한 2만 원대 이거. 오, 생각했을 때 비싸. 이거는 그냥 뭐 패치 같은 건가? 아,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 왜 이래? 어제 갔던 거기다 같이 우리 본다이 그니까 중고 카메라인가 본데? 어 어, 이거 먹는 거 같아. 얘 사람들 그냥 다 구알사 아니야? 구알사? 어, 그러네. 이거 우리 집에 있잖아. 아, 로즈쿼츠 너무 예뻐. 어, 신기해. 진짜 예쁘게 생겼어. 이거 뭐 어떻게 깎았냐 이거? 너무 예뻐. 이거 봐. 부드러워. 콱 찍으면은 어, 날카로워. 오, 아픈데? 여기 있었어? 어. 매끈하게 갈았지? 이거 부드러워 진짜. 색깔들이 다 너무 예쁘다. 24불 거 샤이니 색깔 아니야? 응, 얘 샤월색. 15달러.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쁜데? 하트? 이거 살래? 30달러. 와, 비싸다. 얘는 10달러네? 얘는 7달러. 아, 일단 얘 너무 예쁜데, 얘? 아, 사. 아니, 아니야. 이런 건 직접 만든 건가 봐. 어, 깜짝이야. 얘 넣었어.
여러분 여기는 이제 시즈니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문을 닫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 상관없이 입장은 그냥 가능한 것 같고요. 여기 중 일부가 뭐 해리포터 촬영지로도 쓰였대요. 여기 뻥 뚫리네. 와, 들어가 보자. 종소리야 뭐야 이거. 해리포터가 노래인 줄 알았어. 여기 학교 안에 너무 예쁜 이런 보라색 꽃나무가 있어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어떤 중국인 커플이 저희를 먼저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래피티 터널이라고 학교 안에 뭔가 이렇게 엄청 그래피티를 할 수 있는 존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못 뛰어. 애 낳는 표정인데. 애 낳는 표정. 근데 여기 다 현금 쓰지 않아? 지금도? 잠깐만, 근데 이거 5달러야? 얘도 귀여운데? 뒤쪽이 뭔가 털이 조작돼? 인형 너무 귀여워요. 어? 키위새 아니야? 타종 아니야? 타종가? 얘 너무 귀여워. 약간 코가 삐뚤어져 있어. 얘는 약간 일자다. 근데 끼 삐뚤어진 게 더 귀엽긴 귀여워. 저희 뭐 이렇게 애기 양말 같은 거 두면은 뭐 애기가 잘 찾아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이를 원하는 마음이고 너무 귀여워서 양말 사봤고요. 그리고 I love Sydney 요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발견해서 요거 사봤습니다. 지금 너무 현실적이어서. 저희 밑에서 현금 뽑아가지고 ATM 기계 찾다가 오히려 여기 마트에서 파는 납작복숭아를 발견했어요. 그냥 원하는 만큼 살려고요, 편하게. 여러분 여기 청년다방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여기 페디스 마켓 구경하고 너무 좀 지쳐가지고 간단히 뭐 좀 먹으러 여기 앞에 달링 스퀘어에 왔고 이게 이제 저희가 시킨 마제소바입니다. 짜파게티 같은데? 그냥 교자도 하나 시켜봤어요. 저는 이것만 먹으려고. 맛있게.
nothing's amiss. Everything is beautiful, sun. 저는 여기 달링 하버 쪽에 텀바롱 공원 그쪽이 진짜 막 깔끔하고 먹을 때도 많고 너무 잘 되어 있고 막 특히 주말에 오니까 막 아기들도 너무 많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막 힐링하다가 갑니다.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저기 있는 거는 약간 우리나라 롯데타워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기 딱 마침 등받이 있는 이런 의자 이런 게 있어서 옆에 바로 강물인데 아 진짜 막 비린내도 안 나고 뭔가 이렇게 강 냄새 같은 것도 안 나고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하나도 안 날 수 있지? 그래서 저도 약간 쉬고 있습니다. Hit this guy with the shovel. Just remember this. I know I'm not big. If you do it like this, it's called a 5-0. So also we can see. I know I'm doing quick. There's the thing, it's called the heel flip. And other people, we know that they might love it. The fifth trick, yes, it's called a pop shove it. 이틀 연속 불꽃놀이를 보며 성현이와 호주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에 딱 한 번 있다는 불꽃놀이도 매주 한다는 불꽃놀이도 결국 떠나지 않으면 영영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떠날 수 있는 건 지금뿐이다. 어쩌면 다시 보지 못할 풍경을 두 눈에 가득 담았다. 불꽃놀이 구경하고 여기 저희 호텔 1층에 바로 붙어있는 그냥 식당에 왔거든요. 다른 데 갈까 했는데 이제 저녁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식당은 다 문이 닫고 와 여기가 호주 중심부 쪽이라서 그런지 막 걸뱅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오늘도 여기 호텔 1층에 막 술집 바가 좀 있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피신을 왔습니다. 저희가 시킨 포모도로 나왔는데 저희가 뇨끼를 시켰는데 약간 잘못 파스타로 나와가지고 똑같은 파스타가 있어. 아 그러네. 근데 우리 아 그래서 우리 2달러도 싸게 먹는 거네 그럼. 아니지. 왜? 공짜로 30달러 얻은 거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뇨끼랑 파스타를 시켰는데 뭐 잘못 찍으셨는지 파스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만든 거는 너네한테 줄게. 새로 만들어서 뇨끼를 하나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아예 그 만든 것도 포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주네요. 그래서 갑자기 파스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납작복숭아 사온 거 먹고 있는데 약간 자두랑 물복의 중간 정도예요. 진짜 맛있어요. 부드럽고 속이 진짜 부드러워요. 굿!